태양TV와 그리고 볼트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직전 경기 여자 오픈부에서 볼트가 아쉽게 네.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네. 남자 오픈부에서 그 서륙전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TV에서는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김정년 선수 그리고 네. 외국인 선수로 참가한 커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뭐 조금 전에 중결승 경기에서도 아주 훌륭한 뭐 기량을 보여줬고 네. 커크라는 이름의 저 선수도 상당한 경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트와 태양TV, 태양TV와 볼트의 남자 오픈부 결승. 하지만, 볼트에는 네. 김정환 선수가 김정환 있잖아요. 선수를 어떻게 네, 디펜스를 할 것인지 예. 상당히 또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네. 남자 오픈부는 집안 싸움이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확실히 경기 시작 전부터 몸을 풀면서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네. 뭐 열심히 예. 뭐 경기는 임하고 또 뭐 서로의 또 뭐 친분 관계는 또 이어가는 거죠. 네. 자, 남자 오픈부의 경기가 출발을 했는데요. 네, 샤칼락이 지금 또 심판이 잠시 경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볼트의 공격 포스트업 김정화 예. 첫 득점을 올립니다. 땡크와 왔습니다. 네. 예. 안쪽을 파고들면서 짧게 그리고 네. 김홍기의 득점. 자, 양팀의 빅맨들이 득점을 올려줬어요. 정성주 불발 리바운드 태양TV가 가져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팔이 엉켰는데 곧바로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볼트의 파울과 함께 태양TV가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김정년 개인기량 좋은데요. 점프력까지 왼손으로 좋습니다.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저 선수가 조금 전에 그 무합 동작을 보니까 뭐 거의 덩크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작은 선수가 힘쓰는 능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승배 선수는 볼트 스킬 트레이너 코치입니다. 커크도 볼트인데 라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저렇기 때문에 이제 집안 싸움이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군요. 정성조, 박유청, 지면진 못 들어와. 정말인가요? 정성조, 박유청? 네. 자, 정성조와 박유청. 그만큼 이제 또 볼트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년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원샷. 자, 자유투 득점에는 실패. 하지만 리바도 가져왔고요. 김정년 오른손 네. 득점 성공. 네. 와, 지금 밖으로 빼내는 패스를 또 한번 끌어냈습니다. 김정년 오른손 득점 실패. 아, 네, 리바운드까지. 예. 조금. 자, 커크 들어갑니다. 좋은 스텝까지 또 보여주는 커크. 네, 유로 스텝까지 구사합니다. 예. 네. 네? 노루 패스 시도 그리고 김정화에게 이지샷 한 차례 놓쳤는데요. 두 번째도 네. 실패. 커크가 다시 가져옵니다. 이승배. 자, 볼트의 스킬 트레이너 코치가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곧바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김정년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볼트가 현재 팀 파울 3개 그리고 점수는 1-4. 볼트 유니폼 예쁘네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박유청 선수의 유니폼 뒤쪽에는 또 볼트 미남 네. 써있고요. 태양TV 화이팅. 확실히 결승전인 만큼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승배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면서 또 한 번 볼트의 파울이 선언됐군요. 네, 이승배 선수도 상당히 기본기가 좋네요. 네, 지금 패스 동작도 보면 그렇고. 네. 어렵게 돌면서 네. 김홍기가 얹어놓습니다. 네. 밖으로 빠져나오는 김정년. 바운패스 김홍기 붙어주면서 네. 올라갑니다. 또 한 번의 득점. 점수는 5점 차. 리메 맞고 나온 공.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온 이후에 우측 코너 올라갑니다. 아, 적중 실패. 아쉽습니다. 또 한 번 던졌는데요. 정성조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유청. 자 골 밑에서 득점에도 실패합니다. 볼트의 공격이 우선 메이드가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오 지금 김홍기 선수와 강하게 충돌했었고요. 김정년의 득점. 네 지금 어깨를 살짝 어깨춤을 췄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빼줍니다. 이승배. 네. 와 훌륭한 개인기입니다. 예. 너무 멋진데요. 네, 조금 전에 그 패스 백패스 페이크 하나로 그 디펜스가 아주 그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주 그냥 디펜스가 서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예술적인 페이크 동작이었고 자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치 말아야 됩니다. 예. 네. 정성조 선수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기는 했는데요. 네. 차이트를 준비합니다. 차이트 원샷. 들어갑니다. 자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는 이제 6점 차. 커크. 네. 반 패스. 골 밑에서 득점을 올립니다. 김정년 볼트는 벌써 팀파울 5개입니다. 네. 팀파울이 현재 볼트는 5개 그리고 태양 TV는 이제 한 개를 기록하고 네. 있는데요. 점수는 10대 4. 네. 지금 전광판 그러니까 본부석에서 전광판에 이제 양 팀의 점수를 계속 체크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꾸로 한 1점씩 거꾸로 올라가는데 4대9가 양팀의 스코어입니다. 네. 이제 4대10이죠. 네. 김정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바깥쪽 깊숙하게 그리고 네, 들어갑니까? 네, 아 방향은 좋았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박유청 네. 볼트미남 득점 성공합니다. 5대10. 지금 네. 양손 모두 저 네, 기술을 이승배 그렇습니다. 선수는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볼 컨트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5대10. 아,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성조 선수의 손이 완벽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상당히 지금 볼트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파울도 많고 스코어도 지금 5점씩 뒤지고 있고 그런데 조금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승주 선수 뭐 손을 지금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정승주 선수 그다음에 저기 3번에 누구죠? 박유청 선수 선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경기를 지켜보면서 레드불을 마시고 있는 자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성조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활약을 가져간다면 지금 또 점수가 조금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반도로 올라갔습니다. 예. 네. 자 7대10이 됐습니다. 7대11이죠. 예. 네. 네 그렇죠. 자 점수가 계속 약간 뒤죽박죽해서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8대11. 예. 김정년 왼손 네. 올라갑니다. 곧바로 외곽 상담.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정성조 우선. 정성조 선수가 예. 네.
지금 활약 정도면 오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림에 맞고 나왔습니다. 정성조 리바운드. 아, 약간 꼬였어요. 앞에 김정년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김정년 선수 앞에서 드리블로 어떤 뭐 플레이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단순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슛이 있으니까 그 슛을 이용해서 던지든지 아니면은 뭐 만투 드리블 러닝으로 돌파를 하든지 하는, 어쨌든 신장은 나으니까. 자, 빅코트에 있는 공이 잠시 들어왔고요. 네. 아직 부족합니다. 집 들어오기에는. 네, 어렵습니다. 이 댓글에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하게 네. 무조건 우승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집에 가는 데. 아, 김정년. 네. 자, 2점 슛 성공했고요. 정성주. 아직 부족한 정성주. 높게 네. 떴습니다. 김홍기의 리바운드. 김정년. 자, 앞에 박유청이 막아섭니다. 자, 김정년 패스 연결. 김홍기 네. 마무리. 10대 15 5점 차. 스텝 밟으면서 네.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커크 프로 점퍼 성공. 네, 점퍼가 상당히 좋네요. 예. 자, 11대 16까지 현재 5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들어가나요? 박유청 리바운드 김홍기. 아, 조금 짧았는데요. 커크가 가져옵니다. 김정년 플로터 실패. 그리고 네. 뒤쪽 충돌이 있었는데 반칙 선언됩니다. 볼트는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현재 자, 반칙이 6개, 그리고 태양 TV는 한 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민선 선수는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지금 박유청 선수도 조금 더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볼트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 TV는 현재 경기를 굉장히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득점도 괜찮고 그리고 파울 관리까지 또 잘 되고 있는 상황. 서로 다치지 말자. 그렇죠. 네. 네. 네, 선수들이 네. 다치지 않고 경기를 네. 마무리 짓는 것, 대회를 부상 없이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그렇죠. 베스트 네.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년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네. 자유투 성공. 자, 11대 17. 정성주의 패스. 그리고 박유청 들어가나요? 올라갑니다. 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커크. 김정년 네. 훌륭한 개인입니다. 자, 그리고 커크의 네. 크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태양TV는 석점만 더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대로 경기는 종료. 또 팀파울에 걸려있는 볼트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요. 박유청 자, 지금 공격권은 볼트에게 선언됐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라 누굴 응원해야 하는 것이, 자, 이기는 팀 응원하시면 되죠. 자, 왼손으로 올려놓는 과정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라인 바깥쪽 2점 슛 적중 실패. 스텝백 2점. 네. 또 한 번 실패합니다. 아, 정성조 선수가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김정년 마지막에 볼을 놓칩니다. 공격권은 볼트에게 넘어갑니다. 훌륭한 디펜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정성조 선수는 어깨 쪽에도 타박상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정년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아, 네. 굉장히 멀었어요. 예. 지금 그냥 뭐 단발적인 공격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 태양 TV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석점을 더하게 된다면 태양 TV는
곧바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왼쪽 코너. 자,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이승배.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자, 크로스오버로 상대를 흔들어주고요.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들어가면서 예. 팔꿈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오죠. 얼굴을 가격을 했는데 뭐 그렇게 고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 네, 약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고통을 상당히 많이 호소했었던 박유청 선수인데요. 자, 반칙 선언과 함께 정성주의 패스는 커크에게 한 차례 막혔는데요. 백민규 어렵게 하지만 이승배에게 흘러갑니다. 커크 날아오릅니다. 11-19 박유청 훌륭한 탄력입니다. 예. 네. 자, 골 밑에서 편안하게 네. 득점을 올리는 백민규. 자, 이제 2점 슛 한 방이면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김정련 자, 높게 떴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를 볼트가 가져옵니다. 정성주 그렇죠. 더블 클러치 네. 정성주입니다.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여기서 멋진 더블 클러치가 나왔고요. 태양 TV의 공격. 13-19 김정년 잡아놓고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 이승배 왼손 득점 실패. 밖으로 돌리는 볼트. 올라가는 과정에서 블락슛 세 바퀴입니다. 김정년 또 한 번 던졌어요. 네. 자, 김정련은 이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 네. 합니다. 네. 빨리 끝내고 싶어. 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정성주. 왼쪽에서 어렵게 깨끗합니다. 적중간에 박유청의 두 점. 지금 더블 클러치 2점 주시 나왔습니다. 네. 네. 블락을 피해서 2점을 넣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적어보시죠. 네. 피하면서 네. 예. 약간 몸이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그렇죠? 쐈는데요. 네, 그게 들어갔습니다. 자, 또 투샷 기회를 가져가는 김정년. 1구 들어갑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김정년이 가져왔습니다. 15-20 김정면 득점 네. 성공하면서 자,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남자 오픈부 결승 볼트와 태양TV의 경기는 태양TV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태양TV 김정면 선수 네. 네, 뭐 이승배 선수 커크 네, 뭐 아주 훌륭한 기량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우선 태양TV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볼트의 박유청과 그리고 정성조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번 KXO 홍천투어의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자, KXO 팀들의 결승전을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KSA 최대입시 학원의 경기 계속해서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